최가 소연. 어찌 된 일이냐? 어찌 된 일이냐 물었다! 왜 제게 화를 내십니까? 누구를 삼관택에 올릴지는 대비 전에서 정하실 일입니다. 난 분명 정상궁을 이용하라 했다. 정상궁을 대비마마께 넘기는 대신 가은을 풀어달라고! 그래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? 아가씨가 아직 오게 있습니까? 제게 이러지 마시고 대비마마께 물으십시오. 전 모르는 일입니다. 가은인데 정궁이 될 여인이다. 후궁 따위가 되게 그냥 둘 줄 아느냐! 그런 분이 왜 아가씨께 진실을 밝히지 못하십니까? 보위에 오르면 정궁으로 삼을 순 있어도 지금 내가 진짜 세자다 말할 자신은 없으십니까? 보부상 두령이 진짜 세자다. 아가씨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다. 어서 밝히시란 말입니다! 문검! 부르셨습니까, 전하? 혹 누가 여기 들어왔었느냐? 소인이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, 알았다. 물러가거라. 짐꽃 탄 해독제는 백방으로 찾고 있으니 구해지는 대로 보내주겠다. 그리고 가은인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. 저하는 자격이 없으십니다. 가은이만은 양보할 수 없다. 저 역시 양보할 수 없습니다. 이선아! 이 가면을 원하십니까? 가지세요. 왕좌를 원하십니까? 내어드릴지요.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. 허나 다 나눠! 가은 나가신만큼은 아가씨만은 절대 내드릴 수 없습니다.